극단 물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극단 물결은 보다 공연 예술 미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고여 있지 않은 물이 되고 새로운 어떤 물결, 그다음에 감동의 물결이 되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 물결이라는 이름을 적고요. 무용이나 연극 또 영상 이런 총체적인 그런 공연 스타일을 전부 융합시켜서 새로운 표현법을 한번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모인 집단입니다. 이 연극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아주 어렸을 때 학예회에서부터 아마 연극을 친숙하게 접했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그다음에 대학교 때 이제 드라마를 전공을 하면서 대학교에 극회를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연극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연극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극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배우들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상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르이기 때문에 연극이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극은 세워졌다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살다가 또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의 그런 순환을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사라져가는 그런 예술이라는 점이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극과 무용의 만남, 네네. 그 사람의 표현법이라는 그런 대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원시시대부터 무용과 연극, 노래는 사실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세분화되면서 장르가 이제 분화가 됐지만 사실은 그러한 어떤 원시적인 그런 공연 예술의 그 특징을 더 우리가 오히려 21세기에 와서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TV 드라마나 이런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법은 참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공연장까지 찾아주시는 관객에게 보다 더 새로운 표현법으로서 어떤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출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죠. 일단 뭐 자본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출이 뭐 기획이니 제작이니 이런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는 점이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기쁨이자 또 고통이기도 해요. 저는 연극을 한 편을 만드는 거를 산고의 고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올려내는 그런 작업이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지점도 많고 또 뜻대로 안 되는 점도 많고 또 새로운 게 생각이 안 나서 고통스러운 점도 많고 늘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나 또 삶이라는 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연극 이외에도 많은 공연 작품들이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이제 네. 새로운 창작도 시도하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러한 소통을 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작가가 또는 연출가가 관객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뭔가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대해서 사실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진정한 소통은 관객이 자신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러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소통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 희망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20대에는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고 그래서 참 그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시기가 20대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시기를 겪었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20대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힘들어도 긴 호흡으로 자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방황을 하는 것은 방황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자신한테 자산인 것 같고요. 그 한순간 순간이 굉장히 지나놓고 나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10년 후에 내가 20년 후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밑바닥에서 연극을 봤는데요.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어떤 이유로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쩔 때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인간의 모든 그 길과 그리고 그 감정을 막는 그런 폐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아와 자유를 찾을 때 우리 인간은 그 다른 그 새로운 길을 찾아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